다음으로 사법법을 주제하는 시그마 노테이션입니다. 노테이션은 표기 방법을 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는 방법이죠. 자, 이러한 시퀀스 의도 가정합시다. 이러한 시퀀스 있는데 이 시퀀스에 있는 모든 텀들을 합친 것이 바로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시그마 노테이션이죠. 시그마 노테이션은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스 문자 시그마죠. 대문자죠. 시그마의 대문자이고 문자이고 밑에는 시작하는 번호와 위에는 끝나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반복을 하란 말입니다. 무엇을? 요것을 반복하란 말이죠. 그 A1부터 해서 A14번까지를 더하란 말이죠.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하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총 14개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것은 N이 1일 경우에는 20, N이 2일 경우에는 25, 3일 경우 30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것을 다 더하라는 것이 시그마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이것의 의미, 왼쪽에 있는 이 표현의 의미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이퀘이전의 의미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테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노테이션은 표기하는 방법을 말하죠. 그래서 위의 경우에는 A1의 경우 이렇게 되고 A2는 이거고 A3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거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시퀀스에서 제네럴 포뮬러이죠. 리컬시브가 아니라 제네럴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예로 들어서는 어떤 50개의 어떤 파지티브한 이븐 넘버를 대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2, 4, 6 되죠. 1에서부터 50번까지 2i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을 파이나이트 시리즈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무한히 계속하는 경우 인파이나이트 시리즈라고 해요.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첫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K는 1부터 K 플러스 5 이것을 이건 어떤 의미냐는 거죠. 다 더란 말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처음 두 개, 25개의 positive odd numbers 그걸 이제 시그마 노테이션으로 표현해라. 1, 3, 5, 7, 9 이걸 다 더하란 말이죠. 25개. 그러면 N은 1이고 25까지 시작은 1부터 시작해서 25까지 해서 2n-1 더해라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1, 3, 5, 7, 9 쭉 나가는 것을 더하게 되죠. 자, 세 번째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sum of two numbers 그리고 각각의 하나는 square 두 수의 더합으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square여야 한다는 거죠. 제곱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product of two numbers로 하란 말이죠. 한마디로 팩트로 구현하란 말이고 이것은 term으로 구현하란 말이죠. term과 팩트입니다. 한번 밑에 답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example도 이것도 뭐 다 설명한 내용이죠. 자, 이상으로 설명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엑서사이즈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논리니까 이거는 뭐 별 어려울 게 없습니다.